기억하실 겁니다. 검언 유착 사건에서 한동훈 네. 검사가 지금까지 수사를 받아왔죠. 그쵸. 그래서 한동훈 핸드폰은 왜 안 열리냐라고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이 검언 유착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이 이제 공식적으로 내려졌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해서 검찰 수사팀에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네. 그동안 미뤄왔던 게 아이폰, 한동훈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은 끝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지금까지 미뤄왔는데 지금까지 결국 미루고는 결국에는 이제 현재 기술로는 아이폰을 못 풀어요라고 하면서 못 푸니까 어떻게 다른 증거 없으니까 무혐의라고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020년 3월에 의혹을 처음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MBC 기자 7명이 고발당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일인데 아직도 이제 유시민 전 장관님이나 관계자들이 지금 소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한동훈 사법연수원장 부원장인데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가 처분이 났습니다. 지금 그 12번 그 이 결과에 대한 어떤 그 의견이 올라갔지만은 계속 그 무마가 되고 있다가 이제 결국에는 무혐의로 지금 처리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이 한동훈 그 검사장 관련해서 박범계 장관님이 이제 소회를 밝히셨거든요. 그래서 냉정한 현실이다. 그리고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술력의 한계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 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리 어떻게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떤 여파 파장을 몰고 올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면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 텐데 한편으로는 기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이요? 왜냐하면 네. 검찰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기 때문에 일반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분들 또 검찰 개혁을 원하시는 우리 국민들은 기본이고. 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폭주를 해서 민주당에서 등을 돌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상식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좀 조금 실수한 것 때문에 좀 마음이 돌아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보거나 또 국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볼 때도 아 이건 좀 심하다라고 판단할 거예요. 결론은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렌식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증거는 거기 다 있는데. 그렇습니다.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중앙지검장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저 정치 뭐 이렇게 공무원 고위 공직자로서 스스로 이런 뭐 어떤 분란과 그 의문을 스스로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오픈할 수 있냐? 네. 그럼 그 자리에서 오픈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이잖아요. 그때 안 한다 그러면은 진짜 이거는 국민을 뭐로 아는 거죠. 제가 볼 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모든 국민 중에 상식적인 분들이 네. 한 번만 삐끗한 사고가 나면 촛불이 아니라 이제 횃불 집회 분명히 저는 일어날 거라고 보고 그때가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검찰 개혁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봐서 저는 한편으로는 기분은 좋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좀 뭐랄까 준비가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장 기자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끝이에요? 지금 끝은 아닙니다. 이게 네. 무혐의라는 것은 이제 처분이 내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소시효만 남아있으면 다시 문제를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고발 사주권으로 또 지금 그 네. 문제가 또 걸려져 있어요. 여기에 고발 사주권에도 보면 한동훈 핸드폰을 까야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사실 그 한동훈 무혐의라는 것이 사실 고발 사주 사건의 수사까지 다 같이 물려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네요. 예, 근데 이 고발 사주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다시 공수처가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또 한 가지는 중앙지검장은 일단 인사청문회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아까 문의가 올라왔었죠. 네. 여기 저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짚어야 되는 게 박범계 장관의 오늘 발언 냉정한 현실이다. 네네.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하고 있는데 일단 겉으로 드러나기로는 기술적인 한계 얘기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네. 기술적으로 열 수가 없었다. 그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냉정한 현실이다라는 게 저는 뭘 의미한다고 보느냐면 사실 박범계 장관이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하려고 했는데 왜 안 했느냐라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검사들 중에 누구도 할 의향이 없더라는 거죠. 아 분위기가요. 그러니까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데 그렇다고 이 문장을 또 쓸 수도 없고 결국에 별 수 없이 포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 냉정한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얼마나
자기들끼리끼리 서로 덮어주고 안아주고 서로 막아주고 하는 형태가 되어 있는지,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런 행태라는 것이 제일 뭐 잘 드러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은 검찰이 힘이 세단 말이죠. 그런 거죠. 그 앞에 그 말이 빠진 거 아니에요? 어떤 말이요? 공정하고 정의를 앞세우는 검찰의 모습. 점 그냥 찍고. 점. 예. 냉정한 현실이다. 네. 완전히 틀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는 횃불개혁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이걸로 끝이 난 게 아니라 이 다음 이제 여파가 이제 그쵸? 미칠 거라는 건데, 당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발사주 사건에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인사 때 네. 그 한동훈이 분명히 중용될 것이다. 예, 예.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대놓고 하겠네요. 하는 행태를 보니까. 예. 양상을 예, 보면.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고발사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을 중직에 유직에 발탁함으로써 그 대통령이 되는 윤석열의 어떤 속마음의 어떤 사건들을 다 정리를 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냐.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그 핸드폰 포렌식과 관련한 부분이 이스라엘로 가서 풀고 있다라는 거가 있었어요. 그거에 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로 보낼 거다였죠. 보낼 거다. 안 보냈어요? 에라가 났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보낼 거다였는데 안 보냈던 거죠. 그리고 거기 그 상황에서 스톱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 하나 있습니다. 네. 포렌식을 하는 도중에 에러가 났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낼 거다. 라는 것이 지금 알려진 진행 상황. 진행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안 보냈던 거죠. 네. 자, 그런데 누구 말로 지금 내부에서 흘러나온 어떤 말로는 아니다. 그때 에러가 난 게 아니라 풀었다. 그때 풀었는데 그 상황에서 더 열지 않고 스톱한 거다. 거기서 만약 이제 사실 한동훈 핸드폰에 어마어마한 게 들었을 거예요. 아주 우리 공이 그 숫자상으로만 봐도 이미 드러나 숫자만 봐더라도 고발사주 사건에서 그 보면은 거의 하루에 30-40건씩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 30-40건씩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 손준성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또 그 카톡 대화를 하고 그런 일정한 루틴이 있었고, 그다음에 30-40건씩 그 통화하는 와중에 한두 번 정도는 또 김건희 씨랑 통화를 해요. 그렇죠. 김건희 씨랑 많이 하죠. 많이 하죠. 예. 네. 이런 루틴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이 있었느냐를만 확인을 한다면 이거 정말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쥐고도 안 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렌식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네. 만들었는데 더 안 열고 말았다. 라는 정보가 지금 내부에서 조금씩 흘러나와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제가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네. 공식적으로는 에러가 나서 중간에 스톱했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근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에러가 나면은 이스라엘을 보낸다였어요. 어저께 사실 또 이제 조민양의 고려대 입학 허가도 취소가 되고 한동훈과 관련한 연계된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세 가지가 같이 다 터졌습니다. 조 교수님 생일도 있었지만 고려대 입학 허가도 취소가 되고 한동훈 무혐의도 났는데요.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거는 이 포렌식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한계를 어쨌든 이건 숙제로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이 이제 인사를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윤석열 당선인 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이 어떻게 이제 풀 것인가. 그래서 지금 중앙지검장으로 갈 것인가, 이거는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저는 뭐 뻔뻔하게 네. 그냥 돌격 앞으로 해서 앉힐 것 같습니다. 중앙지검장으로요. 네. 수원지검장 얘기도 있던데 중앙지검장으로 앉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네. 약간 조금 완화시킬 저는 아니요, 완화시킨다기보다 실리를 따진다면 수원지검장이 훨씬 낫죠. 일단 이제 중앙지검장은 사실 그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곳이죠. 문신의 폭이 좀 좁죠. 예, 그리고 또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기자들도 많이 몰려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조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 한동훈이 그 기자들하고 그 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차장검사일 때의 한동훈과 서울중앙지검장일 때의 한동훈, 그러니까 참모로서의 그 모습하고 장으로서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수원지검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조금 여유가 있죠. 네, 여유가 있죠. 그리고 실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경상군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경상군. 경상군이 가장 먼저 공격해서
잡아뜨릴 사람이 누굴까요? 자, 이재명이죠. 그렇죠. 이재명인데 이재명을 잡아뜨리려면 뭘 걸어야 될까요? 대장동. 대장동, 예. 대장동 관할 수사기관이 수원입니다. 네. 그다음에 법카. 법카. 예. 성남 FC도 수원. 성남 유적, 예, 그것도 수원이죠. 아, 그다음에 예. 지금 그 장모 최은순 씨의 그 그 공흥리 예. 그것도 수원지검이에요? 예, 그거는 원래 그 여주지청 관할인데 예. 수원지검에 해당이 되죠. 아, 그렇구나. 자, 요렇게 돼버리면은 야. 실리적으로 보자면은 수원지검에 가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인사가 아마 5월쯤에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5월이요? 예. 그러니까 2월 달에 인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7월에 있어야 될 인사를 조금 앞당긴다고 해서 5월에 인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에 다시 인사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그것만 벌써 한 7, 8개월 되죠. 벌써 7개월이니까 9개월, 10개월 정도 되죠.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서울중앙지검장 올 수 있어요. 아, 그렇다면은 실리를 따진다면 수원지검을 맞네요. 갔다가 중앙지검을 오는 것이 가장 실리에 맞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냥 그 검찰이 정치를 하는 거죠 지금. 갖고 거죠. 노는 거네. 네. 갖고 국민을 네. 가지고 노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지검장으로 갈지 않을까 이런 추측들이 있지만 그보다는 좀 더 실리를 챙기고 이재명 후보를 타격하기 위해서 수원지검장. 예. 네. 그러면서 야 나 봐 수원지검장 있을 때 대선 후보를 하나 잡아뜨렸어. 그러면서 나 이제 중앙지검장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하네. 예.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이제 내년 한 7, 8월이 되면은 다시 이제 검찰총장 총장이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검찰총장으로 합리적인 예, 시나리오입니다. 탁탁탁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그렇게 되면은 인사상으로는 이제 그 일단은 시작하자마자 이 대통령 6개월 안에 하고 싶은 일을 다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이재명 고문을 치는 일이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동훈이라는 오른팔을 수원으로 앉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검찰 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우리 한문도 교수님. 그냥 일반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 아 지지자 유권자 입장 지지자 유권자 입장에서 대해서요? 네 저는 아까 모두에 드릴 말씀은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만약에 그 민주당 지지자나 검찰 개혁을 지지하시는 시민 국민들 분께서는 제 생각인데 항상 커다란 개혁이나 한 국가의 커다란 변화와 발전이 있을 때는 아픈 시간이 있더라고요. 항상. 네. 그리고 조선시대 같으면 뭐 노론 소론 이래서 서로 죽이고 숙청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민중이 들고 일어나거나 무신이 들고 일어나거나 하여간 세상이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검찰 아까 조민 그 뭐 그 학생도 이제 취소되는 분위기가 저도 느껴져요. 지금 고려대도 취소해서 예. 네. 그게 사실 표창장 하나 상식적으로 좀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잖아요. 악행이.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표방하고서 껍데기를 쓰고 안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나오는데 그게 정상적인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쵸. 온 국민이 지금 이 시청자분들 중에 뭐 젊은 층도 계시지만 50, 60대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 살아보니 어려운 시절도 다 겪어봤고 물질의 풍족함도 느끼는 분도 계시고 뭐 또 아, 못 느끼시는 분도 계시지만 분명히 발전했잖아요. 의식이. 네. 어마어마하게 발전했고 뭐 종과 노예의 관계는 진짜 조선시대 얘기고 그리고 갑질하는 것도 지금 다 거의 투명해지는데 오로지 정치적 인간들만 후진국에서 중에서 후진국 그러니까 껍데기는 더 좋은 껍데기를 써놓고 안에서는 맞아요.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게 잘못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 지지자나 검찰개혁을 원하시는 우리 지지자분들은 지금 인내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쏟아내는 폭발적인 열정은 진짜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예전에 촛불개혁에 두세 배의 어떤 국민 에너지가 쏟아져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데 네. 이 과정 속에서 잘못된 어떤 액션이나 이런 걸 취해서 반대되는 사람들의 반감으로 감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제낄 게 아니라 네. 슬기롭게 야, 이 검찰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국힘 지지자분들 만났을 때도 뭐 누굴 만나도 네. 너무한 거냐 이렇게 옹호한 태도라면 동을 얻게 사람이라는 게 말 한 번을 뱉으면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 좀 너무하긴 해. 이 소리가 나오는 걸 4년 동안 우리 모든 분들이 한다라면
분명히 이 양반들이 사고를 한번 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그렇습니다. 바깥에 주위의 분들이 가신들이 사고 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이제 뭐 우리 뿔을 누가 들고 나시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습니다. 충분히 거의 확신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법안 같은 게 이미 다 제출이 돼 있고 네. 법사위에도 이미 올라갔어요. 네. 법사위 통과시키는 거랑 본회의 통과시키는 거는 마음만 먹으면은 4월 30일까지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송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5월 9일까지 4월 25일까지만 네. 통과시키면 5월 9일까지는 공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 정강석화처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빨리 해야 돼요. 지금 지방선거 역풍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저는 하세요. 역풍 네. 얘기를 하는데 네. 가장 큰 역풍이 뭡니까? 정권을 잃은 거예요. 그렇죠. 이미 정권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뭔 더 역풍을 걱정합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자꾸 내로남불을 걱정한다 이러시는데 내로남불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아니 그래 나 불륜이요. 그러면 뭐라고 할 것이냐? 니는 막장이야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아, 맞잖습니까? 맞아요. 내가 불륜이면 너는 막장이야. 맞습니다. 이렇게 맞받아 치자고요 우리. 맞아요. 그리고 맨날 불륜이 아니야 아닌데요 라고 이렇게 수비할 생각만 합니까? 그렇죠.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정광석과처럼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얘기고요. 네.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그 4월 5일 날 네. 의원총회를 해서 네. 그날 의원총회가 결론이 안 났잖아요. 네. 누가 결론을 안 나게끔 시간을 끌었느냐, 질질 끌었느냐, 발목을 잡았느냐. 제가 그래가지고 뭐 기동민 의원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하나도 법안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니까 다시 설명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기동민 의원이 좀 약간 진정을 네. 받고 있더라고요. 아, 네. 성대 중학생회장 출신. 아, 네. 무릎 꿇고 막 비오는 날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기동민 의원, 주철현 의원, 오기영 의원, 그다음에 저 김회재 의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내가 네. 그럴 것 같다라 싶은데 김동민 의원은 제가 처음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귀를 의심했어요. 약점 잡힌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100%네요 제가 볼 때. 여하튼 이 네 명이 이제 나갔는데 그 뒤에 들은 얘기가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수박이다 수박이다 하고 손가락질했던 그런 의원들이 이제 나서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안 지켰던 사람이 나가란 거 나가서 얘기를 한 거였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 초선 의원분들 뜻이 없어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초선 의원들. 초선 의원들이 더 하답니다. 네, 예. 더한 거예요. 더 몰라, 예. 뭘 몰라요. 그중에 한 사람이 오용환 의원이죠. 오용환 의원은 대놓고 뭐 그 수박 명단 뭐 이거에 있죠? 대해서 법적인 네. 그 대응을 준비한다는 등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정말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저 여하튼 이 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 난리가 많이 났지만 그래도 당 지도부는 민주당 지도부는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 걸로 다행히 네네. 그래서 4월 11일에는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고 네. 이 속도대로 하자면은 4월 25일이면은 아마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4월 11일이 네.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로 넘어가면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날 반드시 중요한 좀, 날이네요. 네, 통과를 시켜 주시고요. 그렇게 해야지 지방선거도 뭐 저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이게 통과가 되고 하면은 우리가 그다음에 또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음 선거를 준비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4월 11일 날 꼭 저희가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 조응천 의원 얘기가 나오는데 조응천 의원이요? 예, 조응천 네. 의원은 난 차라리 네. 차라리 괜찮아요. 조응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네. 반대한다 어떤다. 그러니까 투명히 드러내면 좋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뭐냐면은 네. 이분은 보면은 항상 자기 열심히 얘기하고 결론에서 지잖아요. 네. 그럼 행동은 통일해줘요. 그럼 비판의 자유 행동의 통일. 시원하시다. 이거면은 나 할 말 없어. 지금 좋은 말 하셨어요. 비판의 자유 행동의 통일. 비판의 자유 행동의 통일. 네. 아 멋있네. 그러면은 사실 말하라 이거예요. 네네. 그런데 왜 지저분하게 아유 난 반대는 안 하는데 지금 안 했으면 좋겠어. 시간 끄는 거예요. 근데 4월 11일을 넘기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신중이 아니라 반대인 거예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수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이제 민주당의 174명의 의원님들 비판의 자유. 행동의 통일. 저희가 무슨 말을 하시든지 다 받아들일게요. 그 대신 행동은 반드시 4월 11일 화요일이라고 하네요. 이날 통일을 하셔서 검찰개혁. 검찰개혁의 이날 상정된 법안의 내용이 기소권을 분리하는 거죠. 네. 기소권과 수사권을 네. 분리하는 건데 수사권을 완전히 검찰에서 없애거나 그러나 중수청으로 가거나 네. 둘 중에 하나인 걸로 보이고요. 근데 중수청이 지금 만들어진 네,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네. 저는 제가 볼 때 그 기소권만 가지도록 검찰이
그 예. 6대 범죄에 대한 기소권만 가지고. 아니, 모든 그 범죄에 대해서, 예. 아.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기소권 가지고 수사권은 전부 다 경찰에 가는데, 향후 경찰을 한 두 조각 내지 세 조각 정도도 쪼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아, 네. 일반 수사를 하는 수사와 네. 그렇죠, 그렇죠. 중대 부패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청, 그다음에 각 지방에서 있는 지방청, 그다음에 지금 그 지방 자치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사경이라고 있어요. 아, 네. 특사경 네. 있습니다. 특사경청. 아, 특사경도 문제가 많다는 네. 얘기가 있죠. 노동 이런 쪽이 특사경들이 그렇죠. 있죠. 예. 네. 그런 형태로 해서 분리를 하고 네. 검찰도 그 사실 그 문무일 검찰총장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이 굳이 수사권까지 다 가질 필요 있어? 차라리 특수 그 전문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수사권을 주고 네. 그 사람들이 수사를 똑바로 하나 그렇죠. 그걸 감독만 해도 충분히 검찰이 가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일단은 지금 큰 기조가 기소권을 완전히 다 검찰에서 없애는 네. 거, 그리고 그 수사권을 경찰에 주되 큰 틀에 한 세네 개를 나눠서 예, 경찰이 서너 개를 좀 관리를 하는 네. 예, 이런 그림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하다가 또 좀 좋아지면 또 다른 개혁 과제가 나오면 또 그 다음에 또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11일 화요일 날 반드시 민주당의 의원님들께 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검찰 개혁을 완성을 해 주십시오.